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크로 공작서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노가다성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직접 반복 작업을 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 반복 작업을 대신해줄 매크로를 만들어서 그 매크로의 효용성을 테스트해 보는 동영상들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 컨텐츠는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사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동영상에 제작한 매크로는 절대 배포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크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매크로 작성 강좌는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니까요. 다른 분들의 컨텐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가다성 게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의 주 타겟은 관리형 노가다 게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성장을 하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하는 그런 게임들 말입니다. 그 반복적 관리 부분을 매크로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것이죠. 저의 목표는 알파고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낚시 로봇이 어부보다 단위 시간당 물고기는 적게 잡지만 24시간 가동하면 결국 인간보다 많이 잡는다고 합니다. 제 매크로도 인간보다는 효율이 떨어지지만 결국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그런 매크로를 목표로 합니다. 조금 인간적인 매크로죠? 그 이유는 매크로의 개발 시간이나 최소한의 플레이를 하는 재미 등을 고려한 선택입니다. 매크로 공작서를 위해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이겠죠? 매크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토하키를 사용하겠습니다. 확장성과 강력함, 그리고 꾸준한 업데이트가 장점입니다. 그 외에 매크로를 돌리는 도중에도 제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VMware 플레이어를 사용할 거고요. 그 안에서 노가다 게임의 천국인 모바일 게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블루스택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VMware에서 돌아가는 윈도우 안에 블루스택을 깔게 되니까 버추얼 머신을 이중으로 활용하는 셈이죠. 테스트를 해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올라오는 마믹의 매크로 공작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